제가 오늘 잡은 주제는 왜 내가 널스노트를 창업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니까 그 창업에 대한 동기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초기 창업자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셔서 정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뭐 아까 전에 발표하셨던 것처럼 정말 창업할 때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처음에는 뭐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널스노트의 소개를 잠깐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시행착오라든지 제가 창업을 하게 됐던 그러한 스토리들 좀 나누면서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을 저는 한 1년 전 정도로 좀 돌려보고 싶습니다. 이날 이제 뭐곧 있으면 11월이 오는데 저희 서비스가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테스트 버전을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창업 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들의 문제에 대한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뭐 간호사분들과 많이 소통하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런칭을 한 거라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이걸 병원에 납품을 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뭐 주변 간호사분들이나 뭐 아시는 분들께 미리 뭐 테스트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겨서 이제 병원 간호사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광주 쪽에서 저희가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간호사회 가서 뭐 본인들이 겪고 있는 뭐 어려움들, 뭐 신규 간호사들의 뭐 적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막 고민이다. 뽑아놓으면 다 그만둬버리고 뭐 1년 정도 가르쳐서 이제 좀 할만하면 또 그만둬버리고 그다음에 알려줘도 적응을 잘 못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 막근 5년에서 10년 정도 고질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표를 했는데 광주보험병원이라는 곳에서 갑자기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는 그런 걸 기대하고 간건 아니었지만 먼저 연락을 주셔서 나 너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공감하고 그러한 문제를 우리 병원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자라고 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광주 포문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규모가 꽤나 큰 이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인데 실제 신규 간호사의 업무 학습 기간이 약 1, 2개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12개월 정도의 적어도 8개월 정도의 이제 교육 기간이 필요한 게 이제 간호사인데 약 1, 2개월 정도 돼 있고 근데 그 교육마저도 이제 1대1 뭐 사수 부사수라고 하죠.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일창 마크를 하면서 이분이 뭐잘 하는지 안 하는지 참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일일이 알려주고 그러면 이제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걸 녹음을 하거나 다 메모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70년대 뭐 90년대 이런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효율적인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뭐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 알려주는 내용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걸 또 받아들임에 따라서 또 배움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업무에 대한 표준화나 그런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이유들이 좀 반복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해서 아 이게 우리가 아이템을 그래도 잘 잡은 것 같다. 시장에서 원하는 아이템이다라고 그때 좀 깨달았었고요. 그래서 병원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간호사를 뽑고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비용 관리 소스인데 뭐그 이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력 부족이나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간호사분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가르치는 사람도 고생이고 배우는 사람도 고생인데 1년 뒤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도 결국 제가 이걸 널스노트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간호사의 문제도 심각해서 해결하는 것도 맞지만 그 간호의 수혜를 받는 대상이 이제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도 실제로 간호사가 뭐 약을 잘못 투여해서 환자가 사망까지 하는 그런 의료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좀 창업의 이유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실제 이거는 어느 간호사분이 그 간호 노트를 작성하는 걸 제가 보여드려야 이런 게왜 필요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고요. 왼쪽 보시면
그럼 이거는 막 그냥 갈겨 적은 거예요. 이제 배울 때 이렇게 갈겨 적고 이제 본인이 뭐 따로 뭐 노트를 정리하거나 뭐 워드를 치거나 한글 파일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밖에 간호 노트를 만들 수가 없고, 이제 간호 노트가 꼭 필요한 이유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환자마다 뭐 과거력이라든지 뭐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뭐 받는 수술이라든지 뭐 투약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우의 수가 사실 수천 수만 가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머리에 그런 걸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케이스가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적고 그것들을 뭐 학습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찾아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뭐 누군가의 말로는 뭐 학교에서 배우면 다뭐 간호사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지만 현업에 있는 간호사로서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었고, 실제로 수술실에서 누군가가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도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 사진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수십 장, 수백 장이 있어야 비로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됐을 때 온전한 간호사가 될수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널스노트가 잘뭐 마련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그때 1년 전 정도에 이야기했던 보훈병원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실제로 통계치만 봐도 지금 기하급 수적으로 신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거의 두 명에 한명 정도는 1년 내에 병원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이건 비정상적인 인력 구조이고, 누군가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결과들이 나오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 게, 뭐 남자가 어떻게 뭐 간호사나 뭐 간호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런 창업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뭐 말씀을 자세히 드리지 않았지만, 저 또한 사실 간호사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실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간호사로서 창업을 한 거기 때문에 그나마 좀더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걸 만들고 직접 뭐랄까요? 그 실제 업무에 적용도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게 좀더 고도화되고 이게 뭐 비단 자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추가됐을 때 분명히 이건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이제 간호하는 간호사로 실제 간호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약 2년, 저는 2년 정도의 이제 임상 경험을 가지고 창업을 한지 이제 또 2년 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 뭐 2월에서 3월에는 사실 코로나 그 현장, 그 이제 가장 심각했던 2월, 3월에 이제 청도 대남병원에 의료 지원 봉사도 다녀오면서, 이게 임상뿐만 아니라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에 대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게 진짜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확고하게 하고 이제 좀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한게 이제 간호사의 업무 효율 향상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1.0 버전 지금 UI라서 지금 곧 있으면 공식적으로 아마 2.0 버전 오픈할 것 같은데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뭐 간호사의 슬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간호사의 뭐 밴드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간호사의 잔디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하면서 업무 공유나 뭐 여러 가지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좀 병원 스타일로, 간호사 스타일로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연구 노트도 말씀하셨는데, 간호 노트도 아날로그적인 게 굉장히 많고 뭐 급하게 적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폴더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서 카테고리화별로 이제 병원이나 부서별로 자료들을 좀 공유하는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팀 노트를 토대로 뭐 업무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제 신규 간호사나 뭐 부서 이동 간호사라든지 뭐팀 내에 있는 분이라면 이제 폐쇄형 뭐 슬랙이나 잔디처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뭐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그 병원 내그 자료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고, 그 처음 들어온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쭉 훑어봤을 때 업무가 좀 파악되는 형태로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게끔 해서, 뭐 사실 가장 큰 니즈는 뭐 배워야 될게 있는데 뭐 어디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하면서도 보고 뭐 지하철에서도 보고 뭐 화장실에서도 보고 언제 어디서나 볼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기능을 중심으로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교육 자료라든지
이제 병원의 인증평가나 뭐 여러 코로나 관련된 정보 같은 것들도 한 곳에서 집약해서 볼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생산성 도구라고 해서 뭐 지참 약을 조회한다든지 의학 정보를 조회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계속 좀 추가해 나가면서 개발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이제 사실 간호사 이런 집 뭐 포티컬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문병원 간호사분들과 이제 뭐 테스트를 약 6개월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간호노트는 사실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을 찾기도 검색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힘들었지만 이제 표준화된 자료나 뭐 업무 내용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나 PC로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라는 그런 피드백들과 그리고 팀을 만들어서 자료를 공유하면 사실 자기만의 지식이 아니라 이 노하우가 표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노하우를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혜택, 뭐 이익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셨고 그리고 신규 간호사가 이제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하고 싶어서 좀 B2C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좀 좋았던 저희의 사례는 광주보훈병원이 그걸 본인들이 원해서 저희를 찾았고 그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콘텐츠도 만들고 저희랑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뭐 미팅도 많이 해서 뭐 많은 좀 이익이 있었나 봐요. 뭐 어려움들이 좀 해소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의료복지보험공단 차원으로 좀 이 소식이 좀 퍼졌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성과공유제라고 해서 약 4개의 도시와의 병원과 지금 계약을 지금 체결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고무적이었던 건 변화와 기술 도입에 가장 보수적인 그런 공단 쪽에서 먼저 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해주고 그리고 먼저 바이럴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다른 병원에 추천해주고 그게 이제 실제로 도입이 되기 지금 직전이라는 게 저희는 굉장히 큰 아까 뭐 레디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창업가로서의 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뭐 기뻤던 그러한 좀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도 뭐 올해 저희 DHP라는 투자 엑셀러레이터 기관과 만나서 정말 연애한다라는 느낌으로 처음에 저도 시드 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누구와 함께 이 시드를 진행을 할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진정성 있게 먼저 막 관심도 가져주시고 막 진짜 저희에게 투자 전부터서도 뭐랄까요 뭐 저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고 많이 바쁘실 텐데도 질문하는 것들 다 대답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그 인연으로 한 3개월 정도의 뭐 커뮤니케이션 끝에 시드 투자를 유치를 했고 이제 그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2.0 버전 이제 테스트를 어느 정도 마치고 좀 새로운 UI, UX와 고객들의 피드백들을 반영한 그런 서비스를 출시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이제 간호사에게는 업무 효율화를 좀 주고 싶고 병원에게는 뭐 비용 절감, 이제 환자에게는 더 나은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이고요. 이제 지금까지는 뭐 사실 뭐 스토리상의 뭐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이제부터는 뭐 남은 시간에는 쉽지 않았던 이 널스노트의 뭐 도전과 실패. 왜냐면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뭐 계속 뭐 순탄하게만 이렇게 지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 코파운더분들 3명 사진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저희는 뭐 간호사 2명과 이제 IT 전공자 1명이 같이 창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널스노트라는 아이템에 대한 뭐 저의 이해도와 열정과 그런 건 있었는데 이제 실제 창업과는 또 간호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팀원들 아까 레드윗 대표님도 모을 때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고 이 널스노트가 사실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고 지금 뭐 어떻게 뭐 투자 유치라든지 2.0 버전 출시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저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을 것 같고 제가 이 두 명을 같이 창업하게 이게 창업에 끌어들이게 되고 사실 그 끌어들이는 과정 가운데서도 제가 한 세 번씩은 다 거절을 당했거든요. 한 명은 이제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한 명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내가 창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도 않고 그냥 꿈과 비전만으로 제안을 했을 때 그들이 뭐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 번 거절당하고 그때부터 사실 좀 시행착오였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뭐 삼고초려 끝에 정말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어떻게 먹고 잘 먹고 잘 살게 우리가 하고 간호사들도 좀 돕고 싶다라고 해서 어떻게든 이제 창업팀이 결성이 되었고, 사실 그때부터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실제 저희가 뭐 IT 기반도 아니고 이런 서비스를 개발해 본 적이 없어서 정말 일일이 인쇄를 다 해가면서 간호사분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 저런 게 있으면 좋을까 뭐 인터뷰하면서 그려 진짜 실제 연필로 그리고 아 이런 저희가 뭐 XD라든지 그때 뭐 에디터 할수 있는 뭐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그려지면 그거 사진 찍어서 뭐 주변 간호사분들한테 공유하고 아 이런 거 있으면 어떨까요 저런 거 있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일단 시작을 했고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하실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당장 창업을 했는데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사무실이 높고 뭐 사무실을 얻을 만한 뭐 재정적인 능력도 되지도 않고 해서 그냥 무작정 저는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하실 그 제가 졸업했던 간호학과의 뭐 학과장님이라든지 뭐 총장님이라든지 뭐 총무팀장님을 찾아가서 저 이렇게 간호사를 위해서 창업을 할 건데 간호학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희를 누가 도와줄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잘 되면 이 학교에도 명예가 될 거고, 뭐 저희가 잘 되면 이 학교에도 저희가 당연히 뭐 나중에 뭐더 이익을 돌려드리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잘 딜을 해서 이 지하실에 하나의 그뭐 공간이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빌려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이제 아래, 오른쪽 아래의 사진은 굉장히 기뻐하는 사진인데, 그 뭐,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자 패키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하실에서 저녁 6시에 예비 창업자 패키지 합격자 발표를 보는 순간을 저희가 촬영을 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정말 맨 땅에 헤딩하고, 정말 간호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정말 순수하게 창업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렇게 뭐 사무실부터 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그런 우리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창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라면 정신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정말 숨만 쉬고 밥만 딱 먹을 정도의 병원을 다닐 때뭐 정말 5분의 1 정도의 저 급여를 서로 받아가면서 진짜 이 아이템만을 위해서 진짜 1년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지금도 거의 사실 그렇게 라면 정신으로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초기 창업가들이 저희 미안한 건 제가 아직까지도 뭐 저희 코파운더 분들에게는 뭐 완벽하게 정상적인 그들의 능력에 맞는 급여를 주고 있지 못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같이 이렇게 초창기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지금 감사하면서도 시행착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맨 땅에 헤딩을 좀 많이 했다고 했는데요. 좀 창업가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뭐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어떻게든 뭐안될 이유를 찾지 말고 될 이유를 찾아서 그걸 되게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뭐 간호학과 교수님들, 각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들을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발맞춰서 나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사이트들과 그런 네트워크들과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좀 시너지가 발휘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개발이랑 뭐 이런 것들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외주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외주 업체를 찾을 때도 그냥 정말 모든 뭐 이런 IT 뭐 회사 리스트업을 다 해서 IT 회사 리스트업 한 곳에 진짜 그냥 무작정 찾아가기도 했었고 뭐 저희 좀 알려주세요. 저희 뭐 개발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결과들 토대로 좀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힘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열정 과 끈기를 가지고 지금 멘토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현숙 대표님 그런 재밌는 스토리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건 초기 창업자분들도 다뭐 똑같고 저도 지금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이제 직접 모든 사람들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 있으면 정말 밤을 새서라도 어떤 분야의 뭐 책을 읽거나 뭐이뭐 초기 스타트업 읽으면 좋은 책 이외에도 뭐 사실 인간관계도 굉장히 창업에서는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책들도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더스토트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고객에게 굉장히 많이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에도 제가 뭐 다양한 분야의 뭐 간호사로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간호사분을 찾아뵙고 실제 현장에 계신 간호사분들을 서포터즈로 모집을 해서 뭐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가지고 서로 피드백 주고받고 병원에 대한 시스템들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뭐 간호사에 대한 학생들도 미래 이제 간호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직접 만나고 약 100명 정말 이 간호사분들만 100명 이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도 하면서 뭐 인식 개선 캠페인이라든지 뭐 웹툰이나 유튜브 콘텐츠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간호사분들과 소통을 잘 하고 그들의 니즈를 좀잘 파악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파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교육 쪽이나 뭐 HR 시장 나아가서는 이제 빅데이터나 AI를 연계를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돌봄 분야나 실버 분야 쪽으로 나아가는 걸좀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행착오와 리더스노트에 대한 이런 소개들 좀 이야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스타트업을 했다라는 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거고 버티기가 사실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계일 텐데 할수 있는 일을 한다면 절대 스타트업을 할수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해야 되는 일, 내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싶고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정말 기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좀 같이 도전하고 서로 좀 협력하면서 시너지를 좀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마지막 멘트를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